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청중들부터 직접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재 기자들로부터 사전에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발제자 한 분당 두개 혹은 세 가지씩 질문을 취합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원 박사님부터 발제 순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릴 텐데, 물론 다른 발제자께 드린 질문이라도 또 추가하시고 싶거나 설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자, 주원 박사님부터 벌써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지만 제가 조금 두개 정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인데, 2023년의 하반기 정도 가야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점을 제시한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하고, 또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같은 시기에 반등을 할 것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2023년의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를 좀 뭐랄까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거 이 리스크 요인들만 생각을 해보면 뭐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의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고금리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 리스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상당히 올드하다는 거죠. 예, 이미 나온 지가 꽤 됐고. 그렇다면 영향력은 조금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 경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는 이제 리스크가 처음에 부상했을 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그 어떤 영향력 정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물론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뭐또 다른 리스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논의해서 제외를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해외 기관들이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요. 내년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1%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하고 있다. 그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대로 성장률이 내려간다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어떤 금융시장 정책이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리액션이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예. 과거 우리 경기 사이클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내년도 상반기는 뭐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쯤 되면 뭔가 우리가 좀 반등의 국면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기업들이나 산업도 같이 반등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산업도 경기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 실물 경제, 매크로보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IT 쪽, 그쪽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수출 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 내수 산업은 항상 좀 그런 수출 쪽보다는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들의 어떤 시차적인 움직임, 시차적인 반등, 이런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먼저 아마 회복될 거고, 그 다음에 수출, 내수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김용익 교수님, 증시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제가 앞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 예, 그런데 저 저평가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년 1분기까지는 주가가 좀더 하락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그 경기 침체를 주가가 내년 1분기까지는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가졌잖아요. 그때
우리 기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이 제가 그 공식적으로 받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경제부 기자인데도 지금 그렇다. 그럼 다른 일반인들은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저축하는 마음으로 더 사모아야 하느냐? 그리고 또 사모으더라도 평균적으로 아까 3,000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3,092까지 예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평균을 얘기하시는 내용일 것이고 그보다 더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서도 주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 내수 이런 순서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40% 손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도 그 2000년부터 주식자 202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그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니 작년에는 지루하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니 가지고 있는 주식 보니까 한 40% 30% 손해봤어요. 아, 집에서는 안 가르쳐 주시나 보죠? 말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네.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뭐 가지고 있어라. 네, 그런데 내년에 그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될 것이다. 네. 좀 종목을 보니까 한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그거를 10개 정도로 줄여야 된다. 공부 좀 하고 주식 투자하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떻든 뭐 저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제자리를 갈 것이다. 제가 뭐 3090 이야기한 거는 뭐 지금 당장 뭐 3090 간다는 거 아니고요. 네, 결국은 뭐 3000 그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우리 저, 장유신 전문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 저는 싸졌다고 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성장은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세라고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울산 같은 데 강의하러 가가지고, 뭐, 조선업 담당자들 만나보면은, 뭐,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네. 예, 그동안 저가 수주 받고, 뭐,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적자 안 했었는데, 뭐 2027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예, 그리고, 뭐 원자재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잘 들으셨으니까, 내용들을 반영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유신 전문가님, 지금 앞에서 주원 박사님도 반도체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익 교수님도 반도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고 또 현재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서 제가 발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시황에 따라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메모리 시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뭐 과거에도 이제 계속 그런 사이클은 있었고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PC 수요라는 것들을 백업해 주진 못하더라도 이제 데이터 IDC라든지 클라우드 쪽의 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24년 전후로 좀 뭐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삼성도 이제 열심히 지금 뭐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이제 강화하고 팹 투자도 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 않을까 이 어려움이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 사소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곧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는데 블랙프라이데이 이번에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시고 계시나요? 유통 분야에서는? 뭐 블랙프라이데이를 뭐 예상은 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떨어지는 것이 뭐 기본적인 뭐 상황이고 앞서 주원 박사님께서도 이제 소비 심리 좀 말씀 주시긴 했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우리가 지금 지표로 보는 것들에 비해서는 체감적으로 좀
는 좀 덜 떨어졌다라고 말씀 주셨던 바 있었는데요. 뭐 그랬던 것처럼 뭐 다소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과거에 뭐 작년 뭐 아주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블랙프라이데이를 제가 여쭤본 게 미국에서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경기를 보고 전체 경기를 판단하는 그런 그 경향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버티컬 그 전문몰 중심의 버티컬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유통사들하고 이 전문몰 사이에서 이제 수익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이 또 비대면 수혜가 사실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어떤 방면에서의 또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뭐 고객들 뭐 특히 이제 유통 인더스트리 쪽에 이제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눌 때 뭐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대면. 뭐 비대면 업무는 우리나라 특성상 조금은 뭐 미국보다는 덜 정착이 됐었습니다만. 쇼핑, 구매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비대면에 이제는 수혜라고 좀 하긴 좀 어렵고, 네. 그 기본적인 이제 프랙티스로 이제 정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은 뭐 과거에는 싼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는 뭐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심비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버티컬의 성장이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를 하는 플랫폼이야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그 경기가 막 좋아질 때는 IPO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상장 기업들이 별로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처기업들은 상장을 해서 조금 이 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는 상장을 주저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3천 이상까지는 가야 정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IPO 상장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나는 것인지 또 그렇게 IPO를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 저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 그런데 요새 뭐 우리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그게 간접금융, 직접금융 예, 지금 직접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해 아주 자금 조달 어려우니까 네. 기업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네, 은행이 근데 이자도 너무 높아져서 예, 그래서 언제가 직접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것인가?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 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그 금리가 좀 안정돼야 될 텐데요. 예, 저는 뭐 국채 기준으로는 이미 우리 수익률 고점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전에 4.6%까지 갔다가 지금 3.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미 국채 금리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조만간 회사채 뭐 AA- 등급 네. 이런 것들도 서서히 금리가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BB- 뭐 이런 등급까지 회사채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예, 채권 시장이 내년 뭐 상반기, 후반,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뭐 주가가 계속 저평가됐고 앞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IPO들 네. 예,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뭐
2020년, 2021년은 주가가 굉장히 이제 고평가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IPO 해가지고 뭐 우리 투자자들 구축식을 샀는데 네. 대부분 손실 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내년에는 주가가 뭐 그렇게 뭐 저평가 국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PO 하는 기업들도 주식을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도 상장 기업들 주식으로도 상당히 이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원 박사님, 지금 IPO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요즘은 금리도 올라가서 자금 조달도 어렵고 또 내년도 경기 침체도 예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비 투자가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미래를 만들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장기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설비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하고 사실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은 우리가 사이클이 다른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네. 설비 투자는 당장 내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먼 시간을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금 시장의 어려움을 빼고 얘기한다면 내년에 반드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죠. 그 계곡을 지나면 분명히 이제 좋은 상황이 열리고 그 시장이 회복이 돼서 분명히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면 그런 것조차도 이제 기대하지 못하고 기업이 소멸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둘 다 실적이 안 좋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좀 유보했고 네. 삼성전자는 그대로 가겠다. 예. 저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맞다고 봐요. 예. 분명히 내년도 경기 침체가 뭐 상반기일지 연중일지 모르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세계 시장의 수요는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져갈 겁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고 기업이 당장 부도나게 생겼냐 설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반기는 좀 미루시고 상반기에는 계획이나 이런 기존에 수립됐던 계획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하반기에 이제 뭐 김영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자본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본조달 여건이 좋아진다면 늦더라도 하반기부터는 그 시그널을 보고 바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설비 투자는 결국 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황을 봐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유신 전문가님, 혁신이나 도약을 위해서 또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고 유통시장도 그렇고 M&A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M&A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M&A 기업들도 지금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또 비용 상승 국면에서는 주저하는 바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M&A도 네. 같은 맥락에서 더 추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 뭐 제가 다른 매체 뭐 그냥 간단하게 기고도 했습니다만 그 M&A 딜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작년이 뭐 거의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뭐 딜 코스트도 네. 그렇고 딜 밸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급격히 그 딜 건수와 딜 밸류가 줄어들고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리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딜이 갑자기 위축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대표되는 인수금융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제 나오는 것이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M&A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수혈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
이고 그것의 이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라는 것은 뭐 우리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요 금융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하이퍼밸류에이션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하이퍼 멀티플 이제 시대는 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M&A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서 그 주원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좀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A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과거에 좀 빠르게 M&A 자체를 이제 추진했다라기보다도 정말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을 좀 냉철하게 하면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M&A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금융 여건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그 타이밍은 정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김 교수님. 네. 이 내용에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보면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가계 자산의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허무 자산을 이 특히 이제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에다 많이 잠궈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샀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고 요즘 물론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샀던 시점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어.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도 했지만 나는 지금 마이너스 40%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하시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가계 금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 실물 자산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뭐 작년 기준이에요. 네. 뭐 실물 자산이 77%, 그중에서 부동산이 73%고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23%.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실제 금융 자산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갈수록 저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맞죠. 그런데 뭐 저는 집하고 주식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KB 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주택가격 지수, 아파트가격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지수로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강남 아파트 지수입니다. 네. 물론 가격은 좀 뭐 아파트별로 차별화가 됐을 텐데. 네, 지수라면 이제 평균적인 네. 수준을 말씀을 하시는 86년부터 거죠. 86년부터 네. 올 그 10월까지 9배 올랐어요, 지수가.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 주가죠. 네. 한때 100배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60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과연 그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저는 뭐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 주택가격을 전국 평균 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렌트, 이런 걸 평가해 보면 한 30% 정도는 평균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앞으로 30% 정도는 일부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져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지에서 소비재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일본 집값이 이거 80년대 중후반 90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했어요. 근데 90년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하고 35세, 54세 인구 감소하면서 집값이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단순하게 사는 데다. 네. 이렇게 인식이 변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소득 증가 속도, 그 다음에 그동안 가구수가 안 들어가지고 집값 상승했는데요.
뭐 가구수도 4, 5년 지나면 감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사고의 전환 시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가격은 9배 올랐는데, 뭐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전자전기 업종에서는 60배 내지 100배 올랐다. 사실은 제가 아는 후배도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 왔을 때 집을 팔아가지고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가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그런 그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원 박사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환율에 대해서 예. 시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금리 격차가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더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무역도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해서 불리하고, 그리고 달러도 우리가 벌어오기보다는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역 적자를 그 반영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항상 뭐라 그럴까,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 있죠. 외환위기 때. 예. 네. 그때 이제 딱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보면 이제 무역 적자가 갑자기 계속되고 뭐 외국계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00원대로 내려와 있지만 그 1300원 이후로 막 치고 올라갈 때 보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뭐 아무도 몰랐고, 네. 미국의 물가 상승이 되게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환시장뿐만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너무 높았습니다. 네. 높았다는 거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간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국이 한국의 정책금리를 상회했던 역전 시기가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외환위기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빼놓고는 환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역전은 사실 뭐 우리만 지금 금리 역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 금리 역전으로 그 이슈로 해서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말씀하신 무역 적자는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네. 적자가 상품이기 때문에 서비스지나 뭐 이런 것들하고 합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네.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게 환율을 올리는 영향을 미칠 텐데, 무역 적자 폭이 큽니다. 큰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주된 원인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네. 무역 적자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지속이 되겠지만, 그 이슈는 아마 내년 한 2분기 들어서부터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실제로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 최근에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이제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편안해지네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주면 우리 무역 적자도 해소될 것이고, 환율은 그렇게 큰 불안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포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2023년도, 내년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발생할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기업들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도 뭐 늘상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식견 그리고 통찰력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새로운 산업 분야의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주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제 침체, 경기 침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